안녕하세요. 드론으로 보는 세상, 드튜브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행하고 있는 이곳은 충렬궁 송상현 장군의 위패를 모시는 동네 충렬사입니다. 충렬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부산 지방에서 외적과 싸우다 순전한 동네 부사 송상현, 호국 선열의 영령에 모신 사당으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상교육장이자 호국 충렬의 요람지입니다. 1605년 충렬궁 송상현 장군을 봉사하기 위하여 동네 읍성 남문 안에 송공사를 건립하고 위패를 모셔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오늘날 충렬사의 시작입니다. 1652년에는 지금의 자리로 이전 사당을 창건하고 강당과 동사지를 지어 서원의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유생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안락서원이라 칭하였습니다. 그 후 충렬사는 몇 차례의 보수와 정비를 거쳐 1978년에 호국선열의 위업을 널리 알리고자 확장 정화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